밤밤밤밤 지금은 12시 14분 12시 14분 12시 14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죠? 자, 박세로이 같아요. 사랑스러운 박사진 같아요. 오빠 뭐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왔어요, 지금. 이마 주름이 간지럽네. 이마 주름 사이가 간지러워요. 일단 이렇게 긁어요. 오늘은 머리를 그냥... 근데 이거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씨,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박서준 얘기 이제 하지 마. 어? 박서준 얘기 하지 마. 진짜 박서준 씨 기분 나빠해. 알았지? 아,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됐다. 술 취했냐고요? 술 안 먹었어요. 기치우지 집에 갔어요. 왜 자꾸 이게 뜨지? 됐다. 어? 제가 왜 켰냐면은 잘 자 하려고 켰어요. 오빠가 고정하지 마. 아, 어떡하냐. 내 손이 원하는 걸. 아니, 머리는 똑같은데 안 올렸어요. 아, 근데 머리 무슨 진짜 군인 머리 같다. 다들 오늘 하루 수고했어. 눈썹이 대칭이라고? 아, 나 눈썹을 그려, 내가 직접. 끝에 없어서. 딱 자려고 했는데, 오늘 좀 일찍 자야지. 머리 좋네? 머리 좋나? 박서준보단 유아이 나니? 아이, 정말, 씨.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너네, 박서준 씨랑 유아이 씨가 알면은 진짜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 응? 일찍 주무시네요. 뮤지션들은 다 밤새는 줄. 아, 요즘에 계속 그렇게 하다 작업실 너무 추워가지고 작업실 전기세가 16만원이 나왔어요. 16만원이 잘못됐지. 그래가지고 그냥 좀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될 것 같아. 돈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좀 작업을 낮에 하려고 이제 일찍 자고. 눈썹 뭘로 그려? 크레파스? 아니, 파스텔로 그린다 임마. 고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하는 거야. 나 대신에. 내가 누르잖아. 주름 없애기 프로젝트로 어떻게 주름 못 없애? 이거는 그냥 계속 막. 작업실에서 자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보고 16만 원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씨, 안 되겠다. 날이 갈수록 잘생겨지네. 진짜. 야, 얼굴 좀 얘기하지 마. 얼굴 갖고 왜 자꾸 얼굴 얘기만 하냐. 나 학원 가는데 손 시려워서 오빠 생각했는데 DM으로 한 말로 오빠 생각하니까 더 좋았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수백 번. 그러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고정 댓글 이렇게 다니까 다 이렇게 하는 건가? 거짓말 하는 거야? 요즘에 다 9시면 문 닫잖아.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어때? 제발 잘생기지 말라고? 나는 잘생긴 건 아니야, 사실. 나는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뭐하지만 그냥 멋있게 생겼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진짜로 잘생겼다고. 래퍼 말고 모델 어떠냐고. 나 보면 왜 눈물이 왜 나와? 진지하게 유아인 닮은. 아, 유아인 얘기하지 말라고, 진짜. 나 오늘 거리 두 번 들었어. 정원 누나 안녕. 진지하게 유아인 닮음. 이런 거 하지 마. 나가 한 번만 해달라고. 안 돼, 지금. 집에 와가지고. 그건 작업실에 있을 때, 마음껏 소리칠 수 있을 때 해야 돼.
비율 개좋다고. 비율 진짜 좋지. 비율은 진짜 좋아. 내가 키가 그렇게 안 큰데, 아, 다행이야. 진짜 비율 좋아. 두두. 딱 5분하고 저는 씻고 할거좀 할게요. 뭐. 자, 5분 동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모든 질문에 답을 다 해볼게. 키174.8 175 유한님 왜 우리 오빠 계정 해킹해서 나와켜요?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진짜 간지나게 생김. 182에 비율 쓰레기인 나는 도둑질이고. 오빠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지면 치과에서 하세요. 가사 뭐 쓰지? 네가 느끼는 거 써. 가사 안 나올 때는 아 씨발 X같네 가사 왜 이렇게 안 나와 하면서 그걸 써. 그럼 잘 나올 거야. 레이디 가가 부르네. 아 기억나. 아주 좋았어 그때. 머리 스타일 바꾼 이유는 충동이었어. 충동. 형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저는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저는 10년도에 전역했어요. 아 잠깐만 아닌가? 아 11년도에 전역했다. 2011년도에 전역했어. 건반 어디 거 쓰냐고? 건반 안 써요 저는. 내가 고정한 게 아니야 이거. DM을 계속 봐주는 이유는 그냥 뭐 하트라도 누르고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 받아주고. 그리고 한번 했던 사람은 그냥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DM 오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하기에는 좀 너무 빡세서. 아니 목소리 듣다 잠들 것 같아. ASMR 쇼맨에서 가장 좋게 본 무대? 난 아츄 제일 좋았어. 아츄 미라니 오늘 새벽에 축구 보냐고. 아그 고민이야 지금. 너무 늦어. 3시 45분인가? 토트넘 후드티? 이거 협찬 크리틱 래퍼가 되면 악기를 꼭 하나씩 한다. 예스 올노 꼭은 아니다. 근데 하면 좋다. 주름 정보. 주름은 32년산. 고생하면 돼. 이렇게 생겨. 담배 피냐고? 담배. 난 전자담배. 그리고 술 마시면 연초도 펴. 가끔. 와, 방금 개 잘생겼었다. 눈썹 부러워.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그냥 주세요 해. 근데 이제 회색하고 검은색 있어 보통. 근데 검은색 같은 경우에는 좀 살살해야 돼, 살살. 나좀 차이가. 오빠 10살 차이 어때? 뭐 나이는 상관없어. 근데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해. 생각이 어린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액상, 그냥 맨솔. 헤어지는 중인데 오빠 라방 보러 왔죠. 헤어지러 가는 중에. 가오가이, 저 남양주 살아요. 가오가이 사행시? 가오가이 사행시 해볼까? 운 띄워봐. 코 잘생겨지는 법. 나는 코가 잘생기지 않았어. 그냥 콧대가 그냥 그나마 높아서 다행이지. 코 커. 아니 시브롤 유아인인가? 가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가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미안하다. 아좀 피곤한가.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라방해서 합방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야? 여러분들한테 나가라고 할 자격이 과연 있나? 이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오빠 라디오 DJ 같은 거 잘할 것 같은데. 아 섭외 좀 해줘. 그러니까 섭외를 안 하잖아 새끼들이 말이야. 나도 라디오 DJ 하고 싶어. 난 이제 요즘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앨범 만들고 들어온 거 여러 가지 하면서 나는 이제 나좀 연기하고 싶어가지고 진짜로. 노스 아직 안 나왔나? 그 공식 사이트는 있던데. 한번 체크 한번 해봐. 공식 사이트는 있어. 아, 나 진짜 연기하고 싶어, 연기.
광고 좀 찍어.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몇 번을 투정 부렸는데 그렇게 안 들어오냐. 광고 하나 좀큰거 하나 들어왔었는데 협상하다가 부러졌어. 진짜 내가 광고 찍으면 씨, 어? 익살스러운 것부터 해가지고 뭐 뭐든 다할수 있어. 오빠 이미 유아인이라 영화 많이 나봤으면서 왜 그래? 아, 진짜 유아인 얘기 금지야 이제. 알았어? 아, 나 연기 진짜 잘할 자신 있어. 때리지 마, 잘생기라고 말하죠. 아, 근데 너희들 눈이 진짜 낮은 건가? 높은 건가? 내가 잘생긴 거 아닌데, 진짜. 희한하네. 봐봐, 코 이따만 해가지고. 이마에 주름 이렇고. 눈 밑에 다크서클도 왜 이렇게 심해?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오빠, 응? 개 잘생기심. 하하. 오늘도 한수빈 알아요? 한수빈 어떻게 알아? 네 친구 아니야? 나는 좀 내가 생각 나는 여자들보다 나 군대 있을 때 인기 많았어. 그러니까 아 후임들이 그냥 그거 연기한 건가? 다 잘생겼다고 그랬었어 군대에서. 이별했는데 조언 좀요. 아 헤어졌어 서로야? 아이고 왜 헤어졌는지 얘기해 주면 내가 조언해 줄게. 저스티스 갤러리 안녕하세요 가오가님 방송 처음에 반갑습니다. 형님 생각하기에 래퍼 제일 잘생긴 세명 말씀이세요. 가오가이, 오가히, 가오가. 이상형. 이상형. 이상형 그냥 느낌. 진심으로 젊었을 때 레전드 잘생겼을 듯. 지금은 뭐 늙었냐? 예언아 한 번만 불러줘. 예. 오빠 저 300이 넘게 남자 못 만나고 있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야. BY 실물 어떤가요? 병률이 똑같아. 화면이랑 똑같아. 똑같아. 완전 똑같아. 06년생 어떠냐고? 아 미안. 06년생은 미안하다. 오빠 남친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오 계속 만나 좋지 뭐. 강아지 상대 고양이상? 글쎄 어떤 고양이상? 오빠 전 2년째 아무도 못 만나고 있어요. 오빠도 화면이랑 똑같음. 저스티스 실물 어때요? 저스티스 실물 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기억이 별로 없네. 그냥 똑같았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왜소했던 걸로 기억나. 저스티스를 내가 만날 일이 없습니다. 오빠 공군? 오빠 03, 아, 09, 09 년생? 07, 호호호호. 마이크 선택 솔직히 누구 될줄 알았어요? 저랑 성윤이 중이에요? 저는 제가 될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 성윤이도 자기가 될줄 알았을 거야. 그 마인드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레온이 실물, 레온이 생각보다 커. 키도 크고, 그리고 귀여워. 레온이가 나한테 처음 말 걸고 얘기했을 때 무슨 과학 얘기했었다니까?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니 너 이러면서 스윙스 형 실물로도 뚱뚱하냐고 안 뚱뚱해 그냥 몸 좋아 체격 좋아 가오가이 실물 어때요? 저 몰라요 저는 근데 쇼미보다는 그냥 실물이 나은 것 같은데 쇼미 나왔을 때보다는 나는 그냥 방송 보면서 얼굴은 계속 마음에 안 들었었어 허성현이랑 결혼하려면 어떡하냐고 허성현을 꼬셔야지 뭐 어떡해 썸인지 아닌지 썸인지 아닌지 그냥 느낌이지
그 사람이 너가 그 사람한테 느끼는 것과 그 사람이 너한테 느끼는 게 같다고 느끼면 썸인 거지. 진짜 김진표실 불렀대요. 이로한 오빠 소개시켜주면 안 되나요? 이번 주 주말에 로한이라서 자는데 작업실 위치는 제 팬들은 다 알아요.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어요. 키치우지 실물? 실물이 더 나아. 근데 마스크 쓰고서 뭔가 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잘생겼어. 좋을 때 키치우지는 윈윈 하는 거야. 윈윈 머시베놈 실물 똑같아 방송이랑. 이상형은 솔직히 아무 소용 없다. 인정해요? 인정. 이상형이 왜 이렇게 더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너네 내가 팩트 하나 얘기해 줄까? 니네가 원하는 이상형 있잖아. 이상형 안 맞나? 못 맞나? 그리고 이상형은 계속 바뀌어 어차피. 계속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 만났을 때 느낌을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 작업실로 유아인 선물 보내면 되는 거죠. 베개 커버 똑같다고? 난 꽃밭에서 자들. 와, 내 머리 진짜 이러니까 오늘 진짜 머리 감고 아무것도 안 만진 거거든. 무슨 진짜 군인 같네. 면도도 안 했구나. 턱수염만 다듬었던 것 같다 아침에. 깔끔. 보면 딱이 사람들하고 느낀다고 보던데. 맞아. 밥 밤에 나잘 먹었지 너 때문에. 아정스 쇼미텐. 요즘 인기 체감? 노. 지금 솔직히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뭐가 없어. 코로나 잖아. 그래서 일단 공연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드는 생각은, 와, 이거 이 정도면은 내년에 코로나가 끝났는데, 그때 되면 사실 어쨌든 간에 나도 쇼미 파리라는 게 있고. 근데 지금 뭐 벌써 끝난 것 같아. 내년에 돼서 만약에 쇼미 10을 한다. 근데 코로나 끝났어. 근데 코로나 중이면 절대 안 나가. 나갈 이유가 없어. 코로나 10이래. 쇼미 10 한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난 나가야 돼. 돈 벌어야 돼. 나가서 대신에 이름 바꿔. 가이. 가이로 나갈 거야. 나가면 가오 떼고. 라방 하는 거 맥데디보다 오가이 스타일이 5억배 좋다. 아, 그치. 너가 뭘 아는구나. 코로나 텐 웃기지. 아, 근데 진짜 그래. 이게 다 힘들잖아. 근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요즘에 그냥 뭐살 그냥 살 수는 있어. 살만은 해. 사실 뭐몇개뭐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 정산이나 이런 게또 바로 받는 게 아니야. 이게 뭐 알바 같은 게 아니라서. 계약서 무슨 계약서만 한 네다섯 개 있나 지금 집에 서류 온 거. 가오 왜 뜨냐고. 많이 물어봤었어. 내년 쇼미 나갈 거냐서 절대 안 나간다고 했는데 가오 떨어지니까. 가고 떼고 가위로 나가야지. 나가게 되면 왜 이름이 가오가이냐고? 가오 있는 가위, 멋있는 남자 이런 뜻이야. 주름 접히는 거 보면 40대로 보이는데 맞나요? 30대고 오빠 같은 사람 있으면 당장 결혼한다. 가만 있어봐. 또 오케이. 성현이 오빠 성격 귀엽죠? 성현 귀엽지. 성형 완전이요. 가오 가이 오가이로 오가이로 나가면은 뭐 해야 되냐. 오가이로 나가면 이형 존나 착해. 착해 보이냐 내가? 네가 나한테 뭘 알아? 시력 개쩔어나. 시력 2.0 1.5. 주량 소주 2병. 근데 두병 넘어가면서부터 힘들어 난. 오늘 차분해서 좋다고.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착하다 해도 저러시네. 오빠 팬들 애칭 정했어요? 팬 열혈이들이라고 하더라고. 팬미팅 안 하나요? 사인팟으로? 사인팟이 뭔지 몰라. 그 카톡방이 있어. 안고독한 가오가이라고. 거기 나도 있는데, 아 이거 얘기하지 말랬는데. 눈이 참 크시네요. 눈이 내가 큰줄 알고 이러다가 이마주름 이렇게 된거 아니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들 오늘 고생했고요. 그냥 다들 파이팅 하자. 파이팅 해야 돼. 아, 홍보 안 한다면서. 아, 깜빡했어. 4인 공연? 4인 공연이 뭐지? 어쨌든 오케이. 이제 입이 멈췄어. 어쨌든 오늘 다들 수고했어요. 수고했고, 내일도 한번 멋있게 잘 보내보자. 그리고 너무 추워. 내가 약간 웨더 쿨인데 내가 날려줄게. 날씨가 내일까진 그나마 낫다.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죽음이야 진짜. 목요일 금요일에는 패딩을 진짜 최소 3개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핫팩을 최소 8개는 챙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바지 있잖아, 바지 뭐냐, 주머니 있는 거 입어. 그다음 거기다 핫팩 이런 거막다 쑤셔 넣어. 아니면 제일 좋은 거는 나가지 마 밖에. 진짜 개 춥다 목요일날. 말했어 내가, 분명 말했다. 오케이, 다들 굿나잇이고. 4인 팬미팅 곱창의 소주, 곱창의 소주. 아 지금 당장 땡긴다. 하지만 오늘은 술을 안 먹었어. 오늘 어제 그제 매일 먹어가지고 지금. 아나 오늘 맥주 2캔 먹었구나. 아니, 그거는 뭐 어쨌든 다들 수고했고, 내일 하루도 파이팅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둘셋 하면, 아, 왜 이렇게 자꾸 털이. 하나 둘셋 하면 같이 파이팅 외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준비됐죠? 자, 하나 둘셋 파이팅. 버스 다운, 버스 다운, 화이팅. 굿밤. 잠깐만, 라방 하는 거 맥데디보다 오가이 스타일이 5억 배 좋다.